한 10번에 걸쳐서 젠 스테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젠 스테이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사실 아직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뭐냐니까, 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봤었죠.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produce, max demand, min demand 이렇게 값을 설정하고,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 정리를 합시다. 한번 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min demand, the values in min demand and the max demand influence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값을 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가령 가령 한국의 가령 우리 표준은행입니다. 의 사용자, 이용자죠. 이용자가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결제 서비스를 요청.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했고, 그리고 결제 관련 정보, 데이터죠. 데이터는 관련 기관으로 전송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가, 뭐 상거래는, 모든 상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각 지역별의 시청, 도청 같은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는 아니겠구나, 도청이라든가, 그리고 뭐 각종 기관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뭐 등등, 통계청이라든가 등의 데이터가 전달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수백만 명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가 동시에 관련 기관에 전송되니까 유저가 어떻게 되나요? 유저가, 그러니까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는 이걸 시민이죠. 시민들이고, 그리고 컨슈머즈가 되겠네. 여러 각종 기관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는 법원 등기소로 전송되어야 되겠죠. 그죠? 재산세를 납부하려면은 시청 재산세과로 데이터가 전달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각종 기관들이 컨슈머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듀스와 컨슈머 간의 데이터를 오고 가는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요민 디맨드의 값과 맥스 디맨드의 값,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전송되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값들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프로듀스와, 그리고 또 마찬가지 수만 군데의 컨슈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맥스 디맨드 값과 민 디맨드 값도 수만 종류, 수만 개의, 그죠? 수만 세트의 민, 맥스, 디맨드, 밸류라고 그러나요? 밸류 세트 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수만 개의 민 맥스 디맨드 값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요거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머신러닝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도 할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람을 수백 명은 달라붙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머신러닝 코드로서 최적의 민 맥스 값, 옵티말, 그죠? 옵티말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 할때할 겁니다. 어차피 표준은행을 우리가 상용화한다고 만약에 상정한다면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기존의 은행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은행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차별화된, 한 차원 다른, 그런 한 차원 높은 은행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이런 기능들도 구현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죠? 자, 그래서 젠 스테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젠 스테이지의 핵심 알고리즘은 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젠 스테이지 자체는 데이터의 생산자와 데이터의 소비자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고, 이 전달하는 메커니즘의 핵심 알고리즘은 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 값이고, 요것이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동작하는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정보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상에서 가장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여기 있는 여기 Could you explain mean demand and max demand in JSTAGE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질문과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답변은 역시 호세 발림 엘릭스를 만든 친구죠. 엑셀리스를 만든 호세 발림 이 친구의 답변이 가장 훌륭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답변들도 굉장히 유용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천천히 여기 있는 내용을 보셔야 하기 바랍니다. 요게 그러니까 젠 스테이지의 코어 핵심 알맹이에요. 일단 여기에 예제가 나와 질문한 사람이 예제가 이랬습니다. 프로듀스가 이런 프로듀스가 있고 자기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컨슈머가 이런 컨슈머를 자기가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걸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아무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디맨드 우리가 디맨드 펑션을 이전에 봤었죠. 그러니까 프로듀스에 보시면은 여기 핸들 디맨드라는 펑션이 있었잖아요. 요 펑션이 코어입니다. 그 코어 오버 젠 스테이지. 젠 스테이지의 핵심이 바로 핸들 디맨드. 이 펑션이 가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가끔 뜬금없이 호출되어서 제가 이걸 이게 언제 호출되는지 요것을 한번 좀 적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질문한 프로듀스와 컨슈머 그걸 제가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이전에 있던 프로듀스 말고 이렇게 그냥 프로듀스 방금 이 친구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타트링크 이닛 그리고 핸들 디맨드 디맨드가 오면은 이렇게 이남 톨 리스트 1에서 850까지 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럼 컨슈머는 이벤트를 전달받는 거예요. 전달받아서 핸들 이벤트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프로세싱해서 이남 카운트, 전달받은 이벤트들의 카운트를 개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2초간 휴식 취하고 뭐 리플라이는 없어요. 그죠? 간단하죠? Subscribe to producer.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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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간단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니까 자, 이제 컨슈머가 있습니다. 컨슈머가 will demand. demand 뭐 이벤트라죠. 이벤트 to producer. 프로듀서에게 이벤트를 요청하죠. 요게 이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handle demand function.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handle demand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demand 펑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로그 되면서 핸들 디맨드가 호출되고 있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언제, 어떤 시점에 이게 호출되는지 그걸 내부적으로 누가 호출하느냐니까 호출하는 것은 컨슈머의 유저 젠 스테이지. 유저 젠 스테이지는 얘가 컨슈머 모듈이라는 걸 알죠. 이걸 통해서. 그죠? 이 컨슈머 모듈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컨슈머 모듈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얘가, 젠 스테이지가 바로 프로듀스에게 이벤트, 핸들 이벤트를 얘 펑션을 호출해요. 호출하면은 이 펑션은 데이터를 이만큼 850개의 아이템을 컨슈머에게 전달하고, 컨슈머에게 전달하면 컨슈머는 이 핸들 이벤트에서 전달받은 아이템이 몇 개를 전달받았는지 개수를 헤아리고, 그죠? 그런 다음에 2초간 설립했다가 또이젠 스테이지가 컨슈머에 있는 얘가 우리가 여기 별도로 코드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로듀스에게 이벤트를 달라 그러고 핸들 디맨드를 호출하고 그러면 또 얘는 전달하고 그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컨슈머가 얘를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핸들 이벤트로 처리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얘를 호출하고 또 얘를 또 처리하고 하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게 누가 하느냐니까 젠 스테이지가 이걸 한단 말이에요.
젠 스테이지가. 젠 스테이지가 각각의 모듈. 이 각각의 지금 모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얘는 프로듀스고 얘는 컨슈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모듈이 컨슈머란 걸 알고 이 모듈이 프로듀스란 걸 아니까 이 두 개를 알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컨슈머에서 컨슈머를 대신해서 얘를 호출하고 그죠? 이 결과값을 받아서 다시 컨슈머의 이 핸들 이벤트의 펑션으로 아규먼트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젠 스테이지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850개를 요청을 했으면은 850개가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그리고 컨슈머는 몇 개를 쓰게 되나요? 여기서 이남 카운트 하면은 여기 850개가 로그가 놓을 거 아니에요. 개수는 850개. 그리고 또 요청하면은 또 뭐 디맨드 하면은 로그 인포에서 이것이 넣을 것이고 그리고 컨슈머에서 또 로그 인포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로그 인포라고 하는 것은 IO 인스펙트하고 같은 겁니다. 그냥 IO 인스펙트. 자, 이해되시죠? 로지가. 자, 그럼 돌려봅시다. 우리 한번.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듀스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프로듀스. 그러니까 프로듀스에 스타트 링크 아규먼트는 아무거나 뭐 덤이 안 붙 아규먼트 아무거나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면 프로듀스. 자, 프로듀스가 스타트 했습니다. 얘는 이제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젠 스테이지 얘가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컨슈머도 스타트 하죠. 컨슈머도 컨슈머 스타트. 자, 컨슈머도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디맨드 1000 나왔고 프로듀스 850 나오고 프로세싱 500 프로세싱 350 디맨드 500 프로듀스 850 쭉쭉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죠. 근데 이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어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로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젠 스테이지의 핵심입니다. 젠 스테이지 핵심 알고리즘 얘기했어요. 일단 중단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1000이고 다음에 850이고 500이고 350이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잠시 멈추고 여기 Could you explain 이거죠? Could you explain mean demand and max demand gen stage? 여기 구글링 하시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와서 꼼꼼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